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진짜 정말 그냥 정말 힘차고 정말 막 아무 일이 많았다면 이번 안무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멋있는 걸 표현해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. 순진하게 표현한 안무 자체가 막 하면 너무 힘들다 이건 없는데 이제 간단한 동작으로 멋있는 걸 표현해내니까 오히려 저는 상인 것 같습니다. 이번 안무에서 포인트는 눈입니다. 이름 있어요? 네. 무중력 댄스라고 합니다. 무중력 댄스. 손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너를 원한 따란 따란 딴 하는데 이제 네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. 무중력. 굉장히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다리가. 한번 해볼 수 있어요? 저희 이번 노예 안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진짜 많이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많은데 뭐가 저 그 뭐지 가세요 그 아무도 없는 허벌판 산에서 이렇게 혼자 걷는 씬이 있거든요. 그 씬이 되게 고생하면서 찍은 촬영인데 역시 고생해서 찍은 보람이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. 그 되게 예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장면에서는 타로 카드를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서. 떨어뜨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딱 올라오는 장면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. 그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.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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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고 싶어 손잡아 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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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수 있어.